나오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군. 자술랭이 추천하는 맛집 특집 육해공 중에 공군. 이 집은 뭐 한림에서 유명한. 지금 장사한 지 한 34년 되셨대요. 근데 낮에 오면 가게가 꽉 차 있어. 맛집은 닭다리만 먹어봐도 알아요. 굉장히 부드러운 닭다리살. 양념 얼큰하게 먹고 싶다. 얼큰함이 나를 부르는구나. 이렇게 해서 딱 먹으면, 중간에 먹다가 이렇게 먹으면 또 다른 맛의 닭곰탕이 또 탄생해. 밥을 말아야 돼. 아, 이런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? 잠수 싹 스며들어. 그 하얀 쌀밥에 다 끌어당겨. 그냥 그 감칠맛 나는 그 국물들을 이 쌀밥 하나하나가 다 빨아들여. 무아지경의 실사화를 보고 계십니다. 이 배 안에서 갈비찜이랑 회랑 막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공군이 나타나서 화해시켜주는 그런 느낌? 다 융화시켜주는 이 배 안에서. 잠깐만, 안 먹고 가면 섭한 음식이 있다고요? 이 물레, 보통 이렇게 어랭이나 뭐 도미나 이런 각종 잡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, 생선 물레가 아닙니다. 상큼하고 매콤하고 그런 물레의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데 생선이 싫어. 그래서 물레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.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소고기, 야, 이런 양지 고기를 이렇게 얇게 저면서, 야, 쫄깃한 양지 고기 한 움큼 먹고 제대로 숙성된 육수를 한 사발 들이킵시다. 굳은데? 밤에 생각날 것 같아. 뭔가 시원한 게 땡기고 담백한 게 땡길 때. 오, 맛있는 닭곰탕 많고 많지만 바로 여기 닭곰탕이 진짜 닭곰탕. 예! Yeah! 사랑과 정성 꽉꽉 눌러 담은 한 그릇. 이런 곳이 바로 맛집이죠.